뭐 예상했던 대로 야당 비토권을 박탈한 공수처법, 그러니까 저들 마음대로의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이러면 처음에 이제 약속한 게 뭐 이건 논평 하나만 하지만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장을 야당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쓰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이거 통과달라고 해서 그것도 그냥 억지로 통과된 게 공수처법 1안이었는데 1안에서 이제 자기들이 삐걱된 게 공수처장 가지고 이제 야당에서 시비를 거니까 공수처장 시비 걸지 마라 해서 야당의 비토권도 완전히 없앤 저들 마음대로 주사파 마음대로 청와대 마음대로 공수처장이고 뭐고 다 임명하는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본회의에서 오늘 통과가 됐는데요. 찬성 187 반대 99 반대 99네요. 요 숫자도 참 아유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아니 그 103명이라며 니들하고 니들 야이 빽 아니 이제 논평하기도 싫다. 이 국민의 짐은 얘기하기도 싫어요. 하여튼 그래 그리고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그 정족수가 현행은 7명인데 이제 5명 이상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야당 두 명이 있으나 마나가 된 거예요. 야당 추천 두 명이 있으나 마나. 아니 이제 너들 마음대로 됐잖아. 야당 너네들 국회 103명 있으나 마나 아니야. 뭐 그러니까 이거 몰랐어? 103명 있으나 마나 다 통과시켜주면서 뭐 이거 공수처장 추천위도 뭐 있으나 마나야 하잖아 니네가 이거 몰랐어? 그리고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니까 예, 민주당은 이제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치고 아유 국민의힘인지 지금은 독재하다가 망한다 진짜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국민들이 언제서부터 독재 민주주의 파괴됐다 문재인 독재 타도 문재인 하야 이거 왜 그랬어 우리가 몇 년 전서부터 유튜브 중계뿐만 아니라 엄청난 인구가 광화문에 나와서 왜 그랬어 그때 니들 뭐라고 그랬어 김종인 뭐라고 그랬고 주호영이 뭐라고 그랬어 그구 때문에 망했다며 선거 그렇게 아스팔트에 나온 사람들 그 주장 때문에 망했다며 근데 왜 그 주장을 지금 다 이거 다 지나간 다음에 너들이 하냐 독재하다가 망한다 그거 우리가 다 2년 전 작년 이 재작년에 다 했던 거야 매일 나와서 문재인 타도 문재인 독재 주사파 독재 근데 그때 뭐라 그랬어 우리가 그러면은 그거 유튜버 때문에 망한다고 그거 유튜버 때문에 선거 지난번 총선 저 때문에 아 그랬잖아 근데 왜 그랬으면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문재인 독재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건 구구들이나 하는 얘기라며 그 이봉규 같은 놈들이나 아니면 아스팔트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라며 그럼 니네는 문재인 독재 얘기하지 말아야지 주사파 독재 얘기하지 말아야지 근데 왜 너희들 지금 와서 주사파 독재 얘기하고 문재인 독재 때문에 망한다고 이제 그러냐 다 통과시켜놓고 다 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망해 우리는 망하니까 통과시켜주면 안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걱정하고 미리미리 니네들한테 요구한 거 아니야 우리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되니까 공수처라는 게 이거야 이거니까 안 된다고 공수처는 우리가 얼마나 얘기했냐 한번 쉬어볼까 이 방송으로 한 것만 해도 얼만가 뽕평으로 한 것만 해도 몇 개인가 공수처 안 된다는 게 독재 때문에 망한다는 게 몇 개인가 그랬는데 그거 구구래매 구구 그래서 선거 저 때문에 구구래서 그 중도를 잡아야 된다며 중도가 뭐냐 니네 독재 인정이 중도지 그럼 그렇게 해서 니네 독재 인정으로 계속 가야지 왜 이제 와서 독재하다 망한다 다 내준다 독재하다 망한다 그 입에서 국민의힘인지 짐인지 그 입에서 앞으로 문재인 독재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우리가 얘기할 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럼 니네가 하지 말아야지 왜 이제 와서 발광이야 어?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밖에 없는데 국민도 이 국민을 무서워하는 게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 국민의 힘 거하게 뺍시다 아유 그 에휴 진짜 103명 아유 그거 싹 빼고 이 문재인 지지율이 37.1%로 최저가 됐어요 저는 여기서 예언하는데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국민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딸랑딸랑 더 이상 대도 슬쩍 눈치 보다가는 이거 37.1%로 오늘 나온 뉴스에 보니까 뭐 하여튼 30%로 내려갔잖아요 여기서 제가 볼 때 20%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29%
5% 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제 레임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믿는 수밖에 없네요. 이제 국회는 사실상 마비됐고 독재인데 그게 무슨 국회야? 그 국회라는 게 그 독재가 무슨 국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국회는 이제 마비됐고 거기 허수아비들 이중대들과 얘기할 거 없죠. 지지율로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저들이 철퇴 맞겠다는 거를 알았어요. 이건 왜냐면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저들이 발표한 게 있잖아. 저들이 발표할 때 또 얘기한 게 있어. 거기 나와요. 뭘 해서 뭐 어떻게 해서 발표 방법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 증거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엉터리였다는 게 나오면 이제 사그리 가게 생겼으니까 요즘에 조금씩 지지율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것도 못마땅한데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판검사들이 검사들 달라진 건 확실히 나왔죠. 검찰 분위기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판사들 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깊숙한 데서 얘기 나오는 게 보도는 아직 안 되고 있지만 그리고요 언론들도 이제 달라질 겁니다. 이게 언론의 속성이 그래요. 레임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묻니다. 누굴 물어요? 청와대를 물어요. 지금은 청와대를 무는 척만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건 안 물어요. 저기들이 다칠까 봐. 근데 몇 가지를 막 뭐 추미애 물어뜯고 무슨 문재인 발언 잘못한 거라든가 경제 폭망한 거 부동산 뭐 그다음에 김현미 장관 그다음에 그 측근들의 뭐 이런 거만 물어뜯죠. 핵심적인 걸 안 물어. 근데 가지고만 있어요. 언론사 제가 있어봐서 합니다. 물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보관 딱 해놓고 있다가 레임덕 들어가는 징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정없이 뭡니다. 자 이제 조중동서부터 물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도 비판하고 있지 않냐. 그 비판은 다 하는 거고 그게 무슨 무는 거예요. 결정적인 게 증거. 아니 비판하는 거 그건 뭐 개나 소나 다 하고 앉았는데 온 국민이 다 하고 앉았는데 그게 뭘 무는 거야. 타설해서 쓰고 뭐 이러는 거야. 에이 그거 말고. 박근혜 대통령 저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그냥 몇 달 잠복해다가 사진 영상 건진 거 있잖아요. 최순실이가 카메라에 밀치고 이러는 거. 그것뿐이에요. 고영태 물어다가 그냥 작살내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다 온 국민을 정신없게 만들었잖아요. 그 레임덕으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것들이 약점을 알아가지고 혼자 사는 여자 대통령. 이런 거니까 그냥 자기들이 던지면 그냥 온 국민이 난리가 나겠구나. 이걸 알고 미리 레임덕 전에 그냥 던져버렸지만 지금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워낙 무섭게 나오니까 레임덕 전에 못 던졌어요. 가지고 있는 건 몇 개 있을 거야. 거기에 하나가 부정선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 말고도 송철호 사건 옵티머스에 뭐 20명 리스트 나왔잖아요. 그 리스트 중에 하나 엄청난 거 까고 있을 거예요. 쭉 가지고 있는데 감히 주사파가 너무 질기게 나오니까 야 하는 짓들 보니까 부정선거도 그냥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저렇게 증거 인멸하고 서버 막 갖다가 인멸하고 오늘도 구리 선관위 지들이 말하는 선거 분류기 야 그거 그냥 막 빼내 막 그거 왜 빼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언론사들도 가지고 있는 걸 못 터뜨리는 거야. 터뜨리면은 역공이 혹시나 있을까? 약간은. 근데 이 레임덕의 기미를 발견하는 순간 그게 뭔지 아세요? 지지율이야. 지지율 이제 여기 이제 슬슬 준비 시작할 겁니다. 조중동에서 야야 그거 있지? 그 취재해놓은 거 야야 빨리 만져봐. 야 후속 보도 준비하고 야야 넌 이거 준비하고 넌 이거 준비 작전회의 들어갔을 겁니다. 어이 30%로 지난주 떨어졌는데 이번주 야 더 떨어진다? 야 이거 추세 봐라. 야, 갔다야 갔어 야 준비해. 언론사들도요 살꿉니다 하고요 물어도요 무는 타이밍 다 보고 물어요. 결정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거. 자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이런 거를 유도하는 건 국민이에요. 지지율 유도 그다음에 분위기 유도. 그러면 그거에 무서워서 여론기관 언론사 다 국민한테 떨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지들도 철퇴 맞는데 왜 철퇴 맞아요? 언론사들 시청률 떨어지고 구독 취소하고 그러면 철퇴 맞는 거지 뭐. 그래도 권력의 힘이 더 무서웠거든요. 근데 권력이 빠지는데 힘이 빠지는데 국민 눈치 본대니까요. 그때 두어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을 믿고 이제 문재인이 얘기한 것 중에 취임식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지킨 거 있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 지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합니다. 당신 확실히 지켰다. 한 번도 역대 경험하지 못한 지지율 찍고 내려갈 것이다. 제가 예언합니다. 한 번도 역대 최저 지지율 찍은 사람이 누구더라? 임기말년에 YS인가 아니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조사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누가 찍었는지 누구지? 이거 조사해봐야 돼. 노무현인가? 하여튼 역대 역사상 최저 지지율 찍고 잘리는 대통령 될 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 예언. 그대의 예언, 그대의 공약, 그대의 취임사 약속 지킨 거. 그거 하나는 약속 지켰다. 제가 칭찬합니다. 어떻게 그걸 이렇게 아셨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최저 지지율 찍고 물러나게 될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국민들 이제 믿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믿읍시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것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갑시다. 마치겠습니다.